안녕하세요. 우와, 예쁘다. 감사합니다. 코트님, 오늘 별풍 많이 터지길 바래요. 항상 재미줘서 고마워요. 아, 선택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돗대, 돗대 또 입 벌구게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팬님 고대 왔습니다. 어 그래 개 보대 왔나? 자리해라 보대야. 닉 좀 바꿔라. 더럽다 닉네임. 반갑습니다. 우리 개동스도 어서 온나. 하이. 너 자리하겠습니다. 어서 와. 예.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개보대가 이제 그 저 조선족들이 쓰는 욕이에요. 미꾼기 개보대 그리고 사스케 같은 새끼 그러나 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예. 야 얼류쭈 같은 놈아. 예. 얼류쭈 사스케 그리고 개보대 이게 이제 그 저기 조선족들이 쓰는 욕입니다. 네. 모르겠어요. 다 처음 들어본다고? 영화에서 다 나왔는데? 영화에 다 나왔어요. 범죄도시에 나왔잖아요. 야 이 사스케 같은 새끼야 이러잖아요. 야 이 맥혜산 같은 새끼야. 맥혜산 추가. 아 맹금리 어서와. 어서와. 하이. 야 이 얼류지 같은 새끼야. 야 이 사스케 같은 새끼야. 야 이 맥혜산 같은 새끼야. 레데리 2는 방송용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자꾸 방송용 게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그만해야 돼. 아프리카용 종게임이 아닙니다. 예. 종겜 풀 영상 저에서 10초 났다고요?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걱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조롱의 의미인가요? 왜? 형 풀 영상 게임 풀 영상 조회수 좆바 같던데 이렇게 약간 사람 매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예 그렇게 말을 전해줄 때도 뭔가 걱정하듯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겁봐 내 말했지 종겜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겁봐 내 말했지 대도 않는 켜낭 하지 말라고.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내다버린 25시간 노잠 방송. 아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했어야죠. 맞지 않아요? 어제는 이제 주영이가 이제 뭐 전세 사기를 당해갖고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아 있었고 멘탈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그냥 좀 있어주다 보니 예 이렇게 된 거고. 예, 좀 그 한 6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예 전세 반전세 사기를 당한 거죠. 정확하게 주영이한테 물어볼까요? 주영아 일로 와봐봐요. 뭐라고? 일로 와봐봐요. 나 씻으려고 지금 벗었는데. 왜 벗은 거 자꾸 어필해. 아니 그러니까 다시 가기 힘들다는 거지. 아 뭐 지금 완전 쌩얼? 아니 쌩얼도 쌩얼인데 일단 씻으려고 벗었어. 알겠어. 씻고 가도 돼? 이따 주영이 어머니 얘기 들으세요. 다 말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나봐. 예, 악재만 자꾸 겹치네요. 행복이 뭘까요? 저는 행복은
제가 정의하는 행복은 별 걱정 없이 사는 게 그게 제일 행복인 것 같아요. 나에게 막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은 되려 이것 이후에 어떤 불행이 올까 되려 겁먹는 그런 일들이 또 생겨요. 뭐냐면 이제 이게 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인생이. 그래프가. 예, 계속 우상향할 수 없는 것이니까. 예, 갑자기 팍 떨어졌을 때, 예, 그때가 이제 진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 행복의 정의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별 걱정 없이 밥 잘 먹고, 예, 내가 좋아하는 것들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행복이 아닐까요? 예. 너무 자기 자신을 지금 처지를 막 비관하는 사람들이 개 많아졌어. 연애를 못해서 여자랑 연애하고 싶은데 이게 제일 큰 것 같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그 여자한테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아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행복의 가치를 조금만 더 낮추면 그 눈높임을 조금만 낮추면은 뭐 굳이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내가 지금 하는 게 기만은 아니잖아. 맞아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봐도. 코트짱 웬일로 화요일날 방송 켰어? 어제 쉬었으니까요. 어제 쉬었었고 엊그저께는 이제 25시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매일같이 3일치 방송이 21시간이에요 7,3,21 맞죠? 거기에 4시간 더해가지고 하루만에 그렇게 앞에 에너지를 끌어다가 써가지고 방송을 제가 이제 토요일날 그렇게 했죠. 아주 꽉 찬 솔방으로.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까지 쉰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마저도 욕할 것 같더라고요. 비난할 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꾸준하게 그냥 방송시간 조금 짧더라도. 아직까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5시간을 하건 7시간을 하건 6시간을 하건 그냥 매일같이 좀 켜줬으면 좋겠다. 휴방이라는 것 자체가 없이 매일같이 그냥 11시 되면 딱 키는 그런 인방인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지쿠가 또 어서온다 지쿠야. 할 일 다 마치고 왔니? 공인중과생 아유 길어요. 좀 줄여주세요. 네. 한 줄 요약해주세요. 뭐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질까봐 예, 그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오늘 억지 출근했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니고 오늘 뭐 방송 하려고 왔죠. 예, 뭐 쉬는 거면은 쉬면은 제 손해지 뭐 누구 손해입니까? 나 같은 프리랜서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루 쉬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거든요. 계약서도 길어서 안 읽는 거 아니지? 라고 하는데 아, 뭐 무슨 얘기였는데요? 저분이 한 얘기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네. 오늘 날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방송 보는 게 행복이야. 아주 그것도 굉장히 좋은 예, 마음가짐이네. 예, 내 방송이 행복이라니.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예. 그나저나 갓성은 때문에 또 BJ 이미지가 타락하겠네. 어휴 BJ판 악마를 보았다. 그 뭐 좋은 얘기도 아닌데 언급하지 마시죠. 예.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사귀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나이가 법적으로 이렇게 결계가 되어 있는 나이가 있어요. 그 나이가 내가 알기로는 만 14세거든요. 예, 만 14세인데 만 14세면은 이제 15살 혹은 이제 16살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나이대에 결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 미성년자를 건드렸다는 거는 글쎄요. 굉장히 좀 사안이 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네요. 예. 그걸 이제 뭐 그루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루밍이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그루밍.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성소년,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진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 딱 그 꼴이네요. 예, 그루밍이 그 이런 뜻이네요. 그루밍이라는 게. 예. 그 예전에 그 유도 선수 왕기춘도 저기 지금 빵이가 있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고딩 엄빠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약간 그러해 보인다라는 얘기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좀 어린 미성년자끼리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 어린 상대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그 생각은 해. 왜냐면 나도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머리가 이제 그 좀 연그렀다 그래야 되나요? 뭐 연그렀다는 이제 뭐 사투리를 하나?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머리가 굳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머리가 연글다? 연글다? 뭐 어떤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 머리가 커진다. 성숙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성숙해지는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16살, 그리고 16살, 그리고 뭐 19살, 그리고 뭐 24살. 요쯤 되면 이제 한 3단계로 진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6살, 19살, 그리고 24살 이렇게 3단 진화를 거쳐서 머리가 그나마 성숙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1단계조차도 더 어린 그런 법적으로 결계가 돼 있는 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뭐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보는 시기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보는 거야.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살이냐고 무조건 물어보잖아. 처음에 몇 살, 뭐 하세요? 두 가지.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나이와 하는 일이다. 예.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제 좀 약간 그 성숙해지는 그 구간이 16, 19, 24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단 진화를 거친다 그래도 24부터 그럼 완전히 사람이 의젓해지고 그러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 꼭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이랄까요? 예. 맞아요. 요즘은 근데 이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진짜 요즘은 맞아 철드는 시기는 이제 너무 랜덤인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올해로 37이고 만으로는 35이에요 제가 좀 철들어 보이나요? 예. 저는 딱 저를 네 글자로 얘기하고 싶네요. 성인군자. 예. 어쨌건 22년도 예. 무탈, 무사고 이렇게 칭호를 얻었고 예, 이제 RPG 퀘스트 하면서 칭호 얻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뭐 브론즈 칭호 얻었으니까 이제 실버를 향해 다가가야죠. 실버라는 것은 무엇일까? 2023년도도 크게 어떤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순탄하게 방송 인생, 인방 인생 이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랑 큰 어떤 트러블 없이 예, 쭉 간다는 것. 그럼 이제 실버가 되는 거죠. 예. 원래 많은 일을 겪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좀 철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경축 1년 무사고 그래서 방제가 오늘 그렇습니다. 예. 겸손 또 겸손해라. 예.
그쵸. 2022년은 참 다사다난했지만 그 안에서도 좀 나쁜, 네, 나쁜 영향력을 최대한 안 주려고 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나미안 어서 오세요. 1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주영이 방송에도 하셨는데 150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의 낙이 그냥 인생의 낙이랄까? 근데 인생의 낙을 잡는다는 건 어쨌건 뭔가 어떤 순간에는 불행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인생에 자꾸 낙을 찾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그 낙을 삼는다. 저는 낙이랄 게 없어요. 매 순간이 낙입니다. 예. 방송하는 순간에도 별풍선 많이 받으면 그게 삶의 낙인 것이고, 예, 또 방송 안 하는 순간에더라도 안방에 누워가지고 게임하는데, 예, 그것도 누워서 풀스하는 것도 인생의 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맛있는 음식, 예, 어제 주영이랑 뭐 참치집 가가지고, 예, 참치 무한리필 야무지게 먹는 것도 인생의 낙일 수 있는 거죠. 예, 여러 가지를 인생의 낙으로 드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지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LJ 아님 고맙습니다. 100개. 형은 BJ를 어느 날 못하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 BJ를 못하게 된다면은 해보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자영업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아 우리 지쿠가 또 100개. 지쿠 어서 고마워. 고맙다. 620개 총 감사합니다. 목표 키울게요. 그러니까 나는 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낙도 낙이지만 BJ를 안 한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일단 자영업은 절대 안 할 거고요. 카페 이런 거, 예, 사업 같은 거 안 할 거고 뭐 할 거냐? 저는 웹툰 작가 쪽으로 나가볼 생각이 있어요. 예. 머릿속에 되게 대박날 수 있을 만한 웹툰 주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뭐 방송 안 하게 된다면 한 200만원짜리 그 태블릿이랑 웹툰 작가님들이 쓰시는 거 이렇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매일같이 웹툰을 그려서 네이버 연재 웹툰을 이제 등재를 한 다음에 예. 한 세 달 안에 정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무명 작가로 활동하다가 인기가 많아지면은 예 그때 이제 제 모습을 공개하겠죠. 그 다음에 영화가 되겠죠. 가입할게요. 예. 우리 직후 100개 고맙다. 주영이 방송 진짜 열심히 하던데 풍 별로 안 터진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 됐으면 했는 바람에서 주영이 방송이 어제 좀 쌌었다고. 그걸로 졸라맨 며칠 고맙습니다. 그리다가 누구마켓에 태거잖아요. 졸라맨 며칠 그리다가 아니 아니죠. 저는 졸라맨 따위 그리지 않습니다. 제 그림 실력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예술 쪽으로는 머리가 되게 그 능력이 출중해 갖고 예. 아, 잠깐만요. 웹툰은 빨리 그리는 것도 생명이에요. 예, 빠르게. 예. 바로 그려버리잖아. 진짜 빠르게 그리죠. 이거 스케치 스케치. 예. 근데 이걸 마우스로 방금 이렇게 한 20초도 안 걸려서 바로 그렸죠. 예. 빠르게 그리고 웹툰 작가들이 또 그 시간에 항상 쫓기는데 저는 머릿속에 항상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릴 수 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웹툰 완결 그리고 또 그 마감 시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 웹툰 작가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인의 예술 감각은 재능인가요? 타고났죠. 예, 재능이죠.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이제 입학하기 전에 제 진로 고민을 부모님께서 굉장히 많이 하셔갖고 특히 엄마가 그래가지고 학원을 많이 보냈어요. 속셈 학원도 가고 검도 수영 안 배워본 게 없죠. 예. 사격까지 배워봤어요. 뭐 이거저거 다 배워봤는데 검도까지 검도 뭐 합기도 태권도 그리고 미술 학원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때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예. 고학년 올라가서면서부터 4학년 때부터 프랑스 이제 그 방학 때 갔다 왔었죠. 교환학생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그때 좀 약간 결문을 좀 넓히고 그 이후로 이제 학원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JMS 뭐 영어 학원 이런 것까지 과외까지 집 갔다 오면은 이제 그 뭐 그러니까 엄청 빠듯한 스케줄에 좀 시달렸다. 학원이 7개였으니 그래가지고 좀 많이 괴롭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두각을 드러냈던 게 수영이랑 미술이었어요. 미술은 어디 뭐 사생대회 같은 데 나가면 항상 1등 했었고, 예, 뭐 대회 한 두세 개인가 나갔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중학교 이제 올라갈 때 아그리빠라는 걸 이제 그려요. 이제 그게 아그리빠가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그 이제 조각상인데 이제 사람의 이제 그 자기의 그 스케치 형태를 잡는 어떤 아주 기본적이고 그런 게 이제 아그리빠라고 하는 건데 아그리빠를 좀 이제 그리다가 학원 때려쳤죠. 미술하고 뭔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갖고 곧잘 했어요. 그러니까 틀에 박힌 그 입시 미술의 한계를 그때 좀 미리 느꼈어. 이거 아그리빠를 100장 넘게 그려야 되고 예. 계속 소묘 그려야 되고 그 미술실 그 특유의 깝깝한 그 느낌과 그 물감 냄새가 미치게 만들더라고 사람을. 그래서 좀 뭔가 자유로운 환경을 추구하다 보니까 미술학원을 그만두었죠. 그리고 이제 두각을 드러냈던 게 이제 수영. 수영은 진짜 잘했어요. 말도 안 되게 다 잘했어요. 배영까지 막 배우고 근데 접영에서 약간 좀 벽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자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똥차게 했었거든요. 예. 자세도 너무 훌륭하고 또 어떤 물 자체를 이해할 줄 안다고 이제 그 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 금방 깨우쳐가지고 접영 들어가는데 이제 접영 뭔지 알죠? 안에 이제 가오리 마냥 탁 들어갔다가 예. 그 이렇게 곡선 그리면서 물 밖으로 살짝 팍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팍 튀어나갔다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약간 힘들더라고. 접영이 가장 배우기 힘든 수영 기술인데 지금도 곧잘 해요. 하면은 곧잘 하는데 그때 이제 좀 뭔가 배우다가 항상 어떤 지점에 가면 실증이 나가지고 항상 오랫동안 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 뭔가 자유로운 걸 항상 중요시하다 보니까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태권도는 내가 검은띠까지 딱 따기 직전까지 갔었던 것 같아. 아니 뭐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저거 많이 배워봐도 좋겠다고. 근데 뭐 배우기만 했지 이제 그걸 이제 실용적으로 써먹을 데가 없었으니까 결국은 예, 내다버린 한 3, 4년 정도가 되겠네. 예. 아
아, 피지컬백 재밌더라고요. 피지컬백 이제 다들 이제 카페에서 슬슬 보시는 분들이 뭐 후기도 올려주시고 뭐 하시던데, 피지컬백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슬슬 많이 생기시고 계시더라고. 저도 바이럴 당해갖고 그냥 밥 먹다가 볼거 없어갖고 넷플릭스 오랜만에 켜가지고 결제한 돈들이 아까워갖고 억지 넷플릭스 항상 보는 편인데, 피지컬백은 좀 재밌게 봤습니다. 3, 4화 오늘 뜬거다 봤고요. 근데 주영이랑 이제 그거 보면서 그 2라운드 그 방식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여자랑 남자랑 이제 혼성 대결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주영아, 너 나랑 저거 나가면 네가 이길 거 아니야? 내가 이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당연히 내가 이기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 어느 정도 장난이 섞여 있는 건데, 내 눈도 안 쳐다보고 앞에 보면서 무표정으로 당연히 자기가 이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가소롭더라고. 내가 이기지. 순간 스피드가 또 있기 때문에 순간 스피드에 저는 이제 공을 잡고, 예, 그러고 이제 약간 공벌레 마냥, 예, 아르마딜로 마냥 이렇게 몸으로, 예, 감싼 다음에 몸통박치기를 해가지고 주영이가 날아가겠죠. 그럼 4m 정도 이제 나가 떨어진 다음에 이제 힘의 차이를 느낀 다음에 바로 기권하겠죠.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운동신경이 꽤나 있어요, 제가. 그리고 말이죠. 2월 7, 6, 7, 8, 9 이날이 긴긴 그 겨울 속에서 정말 가장 따뜻한 4일이 예, 있더라고요. 자, 미리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 자. 뭘 말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불안하다. 예, 불안해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단톡에 제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금 시인성이 좀 떨어지니까. 제가 직접 그 보는 날씨 어플 아큐웨더, 가장 정확한 날씨 어플 아큐웨더로 확인을 했습니다. 짜잔. 뭐야? 왜안 나오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런 메시지가 왜 뜨는 거지? 꼴비로 보면 그만이야. 자, 6789잖아요? 6789. 자, 보시면은 2월 6일 월요일이죠? 2월 6일 월요일에 영상 9도, 최저 온도 0도. 예. 최고 온도 화요일 9도, 최저 온도 마이너스 1도. 수요일 최고 온도 8도, 최저 온도 영상 3도. 9일 최고 온도 영상 8도, 최저 온도 영상 3도입니다. 예. 아름답죠? 그래프가. 요날 안 타면 범죄예요, 이거. 예. 그래서 6789 중에서 2박 3일로 제가 전주 투어 갔다가
충북, 충남, 전주, 그리고 단양 이렇게 2박 3일로 좀 바이크도 좀 타고 오랜만에 하지 못했던 야외 활동을 좀 하러 갈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아, 저도 쉬어야죠. 아니 무슨 방송입니까, 방송이. 제 바이크 방송 한 몇이 나온다고. 예. 지 예비 신부 전세 사기 당했는데 2박 3일 외박 간다고 하는데 찌도이님은 진짜 사람이 편협하신 분이다. 그 채팅을 치시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참 이렇게 편협하십니까? 예. 지도이님은 맞아야 돼. 내가 보니까 좀 안 맞아서 지금 그런 채팅 치시는 것 같아.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예? 뭐 안 좋은 일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옆에서 잘 해결하길 바라고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내 개인적인 활동 그 시간마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아니 뭐 그 정도의 정성은 사실 정말 아플 때 예, 아끼는 사람이 너무 아파요. 예, 진짜 그 정도가 아니면은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서로 연락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데 이걸 나쁜 사람 프레임을 씌운다는 거는 굉장히 나쁜 분이네 님은. 아니 누가 보면은 내가 뭐 신해철님 고 신해철님 돌아가실 때 그 가을야구 재밌어요 그 사진 찍힌 김창렬님처럼 저를 그렇게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하지만 제가 더 액수가 크고요. 그리고 주영이는 어쨌건 몇 년이 걸려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제발 좀 예. 반성하세요. 야, 우리가 얼굴 안 보이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편협한 채팅을 쳐가지고 제게 공격을 시도한 당신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그 십자식이라는 말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죽으시면 안 될까요? 예. 죽어주세요. 예. 아주 잔잔바리 웃음 제공하려고 저 사람을 제가 뗄감으로 쓴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행동안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려만 줘. 네, 1일차, 2일차, 뭐 3일차 해가지고 제가 갔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카페에다가 여행 후기마냥 이렇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충남, 그리고 전주, 그리고 다시 단양.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이쯤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타가고 충남. 그리고 충북 지나서 보령 쪽 지나가지고 군산, 익산, 김제 이쪽에 가지고 이제 전주로 갑니다. 전주, 예. 전주, 전북, 전주, 예. 전주 갔다가 대전 쪽 싹 해가지고 세종 쪽, 상기가 충남 쪽이요 쪽, 예. 속리산 국립공원 있는 쪽 문경 좀 못 가갖고 예. 여기 이쯤에 단양이 있어 단양.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체크 모양으로 예,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돌았다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게 이제 2박 3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그 바이크 단톡방 타지마 주거 회원님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아
타이어 검사는 매번 지하 주차장 갈 때마다 발로 차보고 손가락으로 꽉꽉 눌러보고 하면은 타이어가 아주 잘 차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이어도 갈았기 때문에. 준비 잘해서 다치지 않게 다녀와요. 알겠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그 피해자분들이 나중에 제 방송에서 한번 정리해서 아니야 지금 아니야 얘기할 건데 아니야 얘기하면 그냥 그 잠수탄 거예요 집주인이. 네. 돈 없다고. 그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그래서 은행에 좀... 넘어가게 생겼는데 제가 우선순위가 아니어가지고 아무튼 이거 뭐지 이거 당하신 분들이랑. 뭐 해가지고 그 부동산 자문 하나 자문인 한 분 구해가지고 이제 뭐야 그 유튜브 촬영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끝입니다. 그리고 오빠 여행가? 저 말씀해주세요. 일단 여행 얘기 나중에 말씀드리고 얘기해주세요. 끝인데요? 아니 처음부터 얘기를 해줘야죠. 그 스토리텔링 이제 그 저 그 저게 맞게끔. 아 근데 타임라인. 저는 이제 반전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잠깐 좀 지적을 해도 될까요? 네. 예. 일단은 왜 제가 이거는 왜 인상을 지금 또 눈썹 쪽 보니까 에? 당신 도끼가 차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에? 왜요? 예. 웃어 주세요. 에? 웃어 주세요. 왜 내가 사기 당했는데 웃어요? 아,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요. 룰라 이상민 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웃는 게 그거라고? 예.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 예. 저 보세요. 웃고 있잖아요. 1억 8천 가량의 그 채무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아 근데 뭐 그분이 저 지금 그래도 돈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예. 꾸준히 저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고 채무 이행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다만 방송에서 이제 크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그분께서 이제 채무 불이행을 계속 할 시, 약속을 어길 시, 예, 제가 또 어쨌건 내가 아프리카 방송에서는 약간 폭로성의 방송을 하지 않는 거 지향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고 있고요. 네네네.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냥 약간 억울한 게 그 아프리카가 이제 그 저 폭로에 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엄격해졌잖아요.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인 거죠. 아니 나 때는 그렇게 신고를 하고 폭로 못하게 좀 막아달라고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저 손도 안 쓰더니 어쨌건 아주 큰 일이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서야 이제 저 이제 폭로 관련으로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부터 뭐 다른 얘기고 일단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냥 그 집주인이 그 제가 나가야 되는 날짜가 있는데 돈이 없다고 세입자가 새로 구해질 때까지 못 주겠다고 시전하면서 연락 쉽고 잠수타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여기가 이제 근저당인가요? 뭐 하여튼 엄청 다 은행 빚이었던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그거를 제가 몰랐던 것도 무지한 거죠. 근데 이제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죠? 6천이에요, 6천. 그리고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하셨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아무튼 예? 그 아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말할게요. 6천이고 반전세였어요, 반전세. 그래서 사실 금액이 오빠보다는 훨씬 적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요즘에 방송 수익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없고 엄청 그걸로 이제 컴퓨터 세팅도 바꿔야 되고 좀 급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하는 게 답답하고 어쨌든 근데 당장에는 이제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신대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마음은 놓이지만 그래도 열받는 거죠. 그리고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에 나오듯이 막 사기 이런 거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보증보험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증보험을 안 했죠. 그리고 그 사실 보증보험을 하고도 다 전세 타기 당하시길래 난 안 당하겠지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면 일단은 다시 그 얘기를 지금
들은 내용을 갖다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6천만 원의 이제 그 반전세 개념의 보증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집을 정리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자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이제 방 뺄 겁니다. 기한이 다 다가왔기 때문에 알겠어요. 제가 뭐 맞아요. 집주인이 집주인에게 집주인 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예. 그러고 나서 부동산 중개업자 분의 어떤 그 무책임한 그런 행동 때문에 이렇게 전달이 되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그 직접 집주인님이랑 김주영님이랑 이렇게 두 분이서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세요? 통화를 안 했어요. 아니 통화를 안 했나? 못했어요. 안 받는다니까요. 아그 문자로 내용을 주고받았죠. 네. 네.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저는 계속 연장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저는 이미 제 의사는 부동산 중개업자님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아니 전화를 안 받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제가 제 개인 뭐 저기 전화 안 받은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날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집에 하자 있냐 이런 내용으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나한테 몇 달 전에 연락 왔을 때 지금 나갈 거냐고 해가지고 나간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주인한테 그래서 아 혹시 그 이사 날짜를 한 이틀 앞으로 할 수 있냐 했어. 왜냐면 이제 주말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평일에 이제 하려고 이제 이틀 앞당겨도 되냐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 갑자기 엥 나가시나요? 이러면서 저 돈이 없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유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못 들어요 유유 이러면서가 이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다음날 전화를 했어. 부동산에서 또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그 집주인 어떻게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 하려고 작업 중이에요. 다 어떻게 하려고. 참 이런 또 기가 막힌 일이 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속상했었습니다. 아무튼 뭐 속 시끄럽겠지만 제가 뭐 옆에서 뭐 어떻게 도움이라도 되려면 좀 좋은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좋은 얘기는 뭐냐면은 어쨌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한숨 쉬고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오고 가슴이 조여오는 뭐 각기 다른 사연으로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 끝에서 예 그런 아주 안 좋은 악재가 겹쳤을 때 생각만 해도 숨쉬기도 막 버거울 정도로 막 공황이 오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예 돈 받는 날만 되면은 근데 그걸 감추고 방송을 해나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주영이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네. 방송 열심히 30일 동안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맞아요. 네. 됐어. 그래서 좀 방송 좀 열심히 해서 한 달 동안 좀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한 달이라는 기간을 잡고 목표를 세우고 정해진 시간대에 매일같이 방송을 하면서 내 가치를 끌어올려보자. 나도 파이팅, 너도 파이팅.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제 부동산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법무사님도 소개시켜줘서 이쪽에 계신 분.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한 것처럼 6천만 원에 대한 이자 최대치로 해가지고 내용증명이랑 보내기로 했어요. 동동.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오빠가 저한테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진짜 스스로 좀 불쌍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래도 힘내십시오. 빨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엄마가 일단은 지금 또 컴퓨터도 방송 때문에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일단 빌려준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은 진짜 한 번도 누구한테 돈 빌려본 적 없는데 BJ분들한테 친구들한테 돈 빌려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 방송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 좀 그랬는데 엄마가 먼저 전화 와가지고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너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너무 근데 그게 미안하잖아요 엄마한테.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오빠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지금 더 큰 금액에 있어서 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오빠가 빌려주겠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빌리고 싶지도 않고 빌려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빠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 오빠한테는 말씀을 좀 그렇게 곡해하시면 안 되죠. 예? 왜요?
예. 빌려줄 것 같지도 않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면 오빠 지금 힘들잖아요, 상황. 그러니까. 풍선 많이 받으세요, 빨리. 오빠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암튼 좀 했는데 저는 애초에 이거 전세 이거 문제 생긴 거 오빠한테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좀 마음 급해가지고 저기 공지에다가 법무사님 혹시 잘 아는 분 있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나 하고 이제 공지를 썼는데 이제 나중에 오빠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일부러 뭐 오빠한테 말도 안 했어. 왜냐면 오빠 지금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완전히 맨날 마이너스라고 엄청 힘들어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나는 원래 그리고 친구 완전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돈 잘 안 빌리기 때문에 좀 그, 미안하잖아 오빠한테. 마음 아프잖아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죠. 그래 맞아. 사실 막 오빠 그러니까 이거야 뭐냐면 나한테는 큰 금액이긴 하지만 오빠에 비하면은 작은 돈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오빠한테 이 짐까지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 오빠가 지금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는데 난 내가 좀 말에 오해가 생기게 말했다면 죄송해요. 뭐 미안해. 근데 이제 오빠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 나는. 오빠 워낙에 이제 큰 거에 있으니까 방금 내 말을 어떻게 들은 거야? 내한테 큰 돈이지만 이제 오빠에 비하면이라고 했잖아요. 오빠는 너무 큰 더 큰 돈으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한 달 동안 방송 열심히 하고 또 힘들 때일수록 내가 맞아. 본분을 지키며 내가 스스로 내 중심을 잡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네. 사실 오빠가 어제도 막 이렇게 옆에 있어주고 하니까 저도 좀 많이 그 열받았던 거, 억울했던 거에 대해서 많이 나아졌어요, 진짜. 그리고 오빠가 어쨌든 게임에 대해서 엄청 도와주고 막 하니까 게임 방송 잘 모르는데 하니까 그런 것들 너무 고맙고. 6천 내 돈이 아니 전세대 쭉 아니에요, 제 돈이에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큰 돈이죠. 왜냐면 제가 어쨌든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막 2시간 방송하면서 10개 받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내가 다시 뭔가 그럴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용기가 없는 거죠. 그 그래요. 네. 열심히 방송을 해야 그 어떤 힘듦에 있어서 그 시청자들도 통감을 하고 그 방송 열심히 하니까 내가 뭐 크게 도와줄 수는 없어도 네가 열심히 방송한다라는 맞아 그런... 존재만으로도 그렇죠. 예. 맞아 그래요. 어떤 그리고 뭐 제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 몰랐어가지고 저는 아직 제 말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유튜브로 이제 이런 거 똑같이 당하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방제까지 바꾸고 말하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약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해서 지금 좀 정신없는 상태일 뿐이지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당황한 네. 거지. 이쯤 뭐야? 되면 이제 백종원 님의 명언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지금 상황이 현실이에요. 어쨌든 장사는 현실이잖아요. 이 환경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같아도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사상무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래 위에다가 탑을 세운다고. 아무리 탑을 높게 세우면 뭐해? 모래판에 세워봐요. 바닥이 튼튼해야지. 바닥이 이렇게 형편없이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뭘 세우면 뭐해? 넘어질 건데. 기본이 안 돼서 결국 사고 터질 건데. 여기 사장이면 사장답게 굴어야 될 것이고. 형식장 사장이 아니잖아. 여기서 사고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형사적인 거건 민사적인 거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엄마, 아버지가 책임져 줄 것 같아? 본인이 대표인데? 그때 가서 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진짜 사고 나면 무서워요. 이게 생각 날파리가 누가 이게 말이 안 되냐고 식당 안에 이렇게 날파리가 아니고 날파리가 더러워 죽겠어요. 사람이 방송 그렇게 하면 돼요? 오기가 있어야 돼. 예? 별풍선도 안 터지고 하는 거 봐요. 사상 누각이란 말이 있어. 사상 누각이란 말이 사장님. 네. 예?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네. 아니 뭐 노래하는 코트 방송이에요? 본인 방송이면은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방송을 할 때 예? 네.
사장님 그렇게 방송하시면 안 돼요. 네, 반성했습니다. 별풍선이 터져요. 뭐래요. 날파리만 꼬이고 본인 방송에서 본인이 말 안 하고 네. 어제 대리방송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사상누각이란 말이 사상누각이에요. 네. 모래 위에 탑을 쌓는다고. 네. 기초가 없으면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방송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행은 언제 가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네요. 사상누각이란 말이 사상누각이란 말이. 아니, 3일이나 여행 가면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진짜 방금 너무 억울하고 서운했네요, 저. 나는 나랑 여행 가는 줄 알았네. 그 바람을 가르는 한 남자의 그 이정표를 가로막지 마세요. 아, 저 좋아요. 뭐 네? 이렇게 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언제나 자유를 찾아 떠나는 네? 보헤미안 이 남자의 이 바람을 가르는 솔직히 무시당한 네? 기분이에요. 예, 그런 저한테 물어 말해주지도 않고 그런 이 바람의 아들의 바람의 아들의 그 저 예 그 이정표의 사람 같아요. 그 이정표의 네. 아니요. 바람 피러 간다뇨. 장난이고요. 공개 연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다른 여자와의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바람을 피면은 장난이죠. 이건 사상누각이란 말이에요. 바람을 간다고 하니까 장난친 말이. 거죠. 좀 진지해지지 마세요. 예.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아 이게 뭐 명언 같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어. 어, 바람을 가른다고 하길래 바람 피러 가는 거지. 약간 그 펀치라인 친 거예요. 아무튼 왜 저한테 말 안 해주셨어요? 너무 서운하네요. 같이 사는 입장에서.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이 저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저도 서운했거든요. 본인도 아, 공지사항에다 올리고 본인도 공지사항에다 올리고 저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듦은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은 본인 방송에서 본인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그 저도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하고 후 보고를 한다 이거죠. 그거는 오빠가 신경. 사상누각이란 말이 있어요. 사상누각이란 아, 말이. 이거 같은 거를 본다는 게 소름 돋는다. 나 지금 나 눈물 날 것 같으니까 나 갈게요. 미안해. 예예. 예.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이따 같이 밥이나 먹어. 어. 지쿤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예. 사상누각은 형한테 필요한 말인데 아, 알겠습니다. 보고체계가 잘못됐다. 어디 여행 갔다 오고 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그래라. 이형인맥 골만 우유 모르겠습니다. 에. 다들 스윗해져가지고 꿀 떨어지네요. 예, 상당히 스윗합니다. 예, 그렇게들 공감 능력이 좋으신 줄 몰랐네요. 팔불출도 나셨어 아주 그냥. 예, 남의 연애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같지도 않은 그런 저 저기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예, 그 후보고 할 수 있는 거고. 예, 내가 뭐 다른 거 하러 가 아니 얼마나 그 저 건전한 취미를 하러 가고 그러는 건데. 예. 얼마나 스윗하신 거예요, 다들. 예.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 아니 뭐 내가 뭐 여행을 간다 그랬습니까? 뭘 했습니까? 뭐 일본으로 갑니까? 필리핀으로 갑니까? 태국으로 갑니까? 예? 이상한 거에 꽂혀갖고 다들 아간에 그 보고체계 조금 잘못된 것 같다가. 아, 좀 이렇게 방송 분위기 망치지 마세요. 왜 망친 거야? 오빠 내가 망친 건 아니지. 울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 하고 가시면 똑같은 거라고 하길래 그런 거 뿐이고. 그래. 사람들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라고. 어? 알았지? 괜히 화내지 말라고. 응? 그냥 같은 거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 말이 성했던 거야. 나는 이제 오빠가 어? 더 힘들고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말 안 한 건데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여행 가는 거에 대한 소스를 내가 미리 말한 적이 있어요. 당신 아니, 앞에서 여행이라고 말 안 하고 살짝 흘렸어요. 살짝 흘렸는데 789인가 타야겠다고 그러니까, 했어. 아, 789 바이크를 타야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선 보고를 했어. 눈치 보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니 얼마나 그 건전한 취미야. 남자들끼리 아니, 그 땀내나고 수염난 아저씨들끼리 다들 모여가지고 바이크 네. 타고 전국 각지를 누비면서 맛집 탐방하고 산길에 있는 코너 타고 그러면서 신호 교통 지키고 하면서 그 취미를 즐기는 그런 건데. 아니야,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오빠가 가는 거 한 번도 나 뭐라 한 적도 없고, 나는 오빠가 그분들이랑 노는 거 솔직히 좀 해맑아 보이고 좋거든? 나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다,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는 2박 3일이나 되는 걸 내가 여기서 안 게 서운하긴 해, 솔직히. 789 타겠다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뭐 여행 계획을 다 짠지 몰랐지. 근데 이제 오빠가 그러고 나서 이따가 자세히 얘기해 줄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네가 나한테 전세 사기 당한 거 말 안 한 거랑 똑같아 하니까 이게 나는 그러니까 얘기 안 했다고 입 대빨 내밀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런 것들이 서운해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 내가지고 그거랑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한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뭐 하남자 짓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난 안 좋은 일이고 오빠는 오빠 좋은 일이 아니야? 놀러 가서 놀러 가는 게 뭘 좋은 거야? 오빠 오랜만에 바람 쐬고 좋지. 나는 오빠가 좀 리프레시 하는 거 좋은데 어제도 나갔다 와서 오빠 좋았잖아. 좀 기분 좋아졌잖아.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거를 가지고 끄집어 와가지고 거기다 대입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제가 또 이제 반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좀 저기를 할 테니까 그 캠 밖에서 저한테 자꾸 경멸의 눈빛으로 저 쏘지 마세요. 기분 더러워져요. 지금 캠 안에 있는데요? 아니 캠 밖에서 아까 저기 가려고 할 때 눈으로 그렇게 막 경멸의 눈빛으로 막 나를 때려보지 마세요. 그 표정이었어요. 그냥 이러고 간 거였어요. 네 그러지 말아주세요. 알았어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암튼 나중에 다시 설명해줘요. 알았죠?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789, 6789 중에 이제 2박 3일 갔다 올 거고요. 그동안 방송 본인 열심히 하시면서 저도 이제 계속 올릴 거예요. 내가 어디 항상 가면 올리잖아. 숙소 왔다. 뭐 했다. 뭐 했다. 나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왜 그래. 이런 씨발 것들이 또 개 지랄 연병 발작 아니야, 개 아니야, 연병 씨발 아니야 사람들은 야 이 씨발 병신 왜? 미친 쓰레기 개자식들아 꺼져.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지. 이 아니, 병신 같은 것들아 나가 이 씨발 것들아 나가 이 씹새끼들아. 니들 연애나 잘해. 니들 가르마나 잘 타. 이 씨발 놈들아 어따 대고 이 씹새끼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씨발 어? 여러 아니야. 명에서 지랄병들이야. 아니야 족 같은 것들이 진짜 씨발 봐주니까 이 개새끼들 나가 이 개새끼들아. 내가 나가면 되고 족 같은 것들이 씨발 어따 대고 이 개새끼들이 씨발 내가 니들 장난감이야? 병신 같은 것들이 씨발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개새끼들이 근처불 텐게 이 씨발 놈들 그냥 싹 다 쳐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어따 씨발 지들 가르마나 잘 탈 것이지. 병신 개새끼들이. 아 이거 가준호 대사야? 싹 다 지기빌라 이 씨발 놈들 그냥. 암튼 뭐 하여튼 네 보내 매니저들 긴급 소집 비상 싹 다 내보내. 싹 바가지 없는 개자식들 적당히 하든가 이 씨발놈들이 어따 대고 이 개새끼들 그냥. 암튼 내가 나중에 얘기하자요. 알았지? 얘기 안 할 거야. 알았어 잘 다녀와. 가는 건 오빠 좋아 진짜로. 6789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6789 4일 가요? 아까 6789 중에 간다고 너한테 소스를 두 번 흘렸어 내가. 아니야 날씨 좋아서 바이크 탄다고만 들었어. 거짓말하는 거 아니 오빠. 아 근데 그게 왜 잠깐만. 아니 잠깐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오빠 갔다 온 거 상관없어. 나 두 번 소스 흘렸고. 어? 왜 그래? 연기하는 거지? 아 연기하는 거야? 아 진짜 연기하는 거지? 뭐야 이게? 어? 에? 연기하는 거지? 어디 뭐지? 이게 약간 카지노 대사인가요? 아 뭐야? 아무튼 가는 걸로 뭐라는 게 아니라니까. 뭐 전주 단양 이런 거 여기서 들어가지고 나는 몰랐다고 그 얘기 한 것 뿐이야. 괜히 얘기했어. 나중에 얘기해줘. 잘 다녀와요. 그때 나 방송하고 있을게. 주영아 그냥 저리가 얼른. 응 알았어. 아무튼 아니 내가 어디 갈 때. 항상 말해줘. 오빠 항상 말하고 나한테 뭐 하는지 막 보내줘. 사진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빠. 약간 핀트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놀러 가는 걸로 그런 게 아니야 오빠.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아니 나중에 얘기할 것도 없대. 어쨌든 그때 가는 거 오케이? 나 그때 방송 엄청 개꿀로 하고 있어야지. 그동안 쌓아온 신뢰에 아니 그 마일리지가 있으면 마일리지가 100% 찼으면 이 정도 소스 흘려줬으면 2박 3일 잘 갔다 와라고 해주는 게 상여자야. 아? 아니 그 말이 오빠가 지금 잘못 알아들은 거야. 이거 신뢰에 그런 문제가 아닌데 오빠? 아니 왜 그래? 에? 나 오빠 완전 믿는데? 오빠 완전 개꿀 떨어지게 사진 하나하나 음식 먹는 거 다 보내주잖아. 그거는 상관없어 오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제 뭐 소스 흘렸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암튼 그래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구나? 암튼 알겠어. 여행인지 일단 몰랐다라는 얘기뿐이야. 여행을 2박 3일로 이렇게 연달아서 가고 이런 거 몰랐다. 그때만 바이크 타는 줄만 알았다 이 말이고 오빠에 대해서 못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오빠가 다녀오는 거 난 좋아. 알겠어.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화나지. 어떤 게? 내가 못 믿는 거 같아서? 아 좀 절로 가. 알았어 알았어. 아니 주영아 얼른 가서 리아주와 간식 좀 너 기다린다. 아무튼 알았지 오빠? 어. 못 믿고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어. 그 스프리신 게 케찹이었나요? 머스타드였나요? 칠리였나요? 예 예. 쌈면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유 돗대야 역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 상남자의 삶을 이해하는 건 너뿐이 없구나. 전에 면세점에서 토크캠방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면세점에서 이제 그 저 뭐야 랜덤박스 한 보로 아 두 보로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제일 맛없는 맛대가리 없는 보엠씨가 요거 청록색 이제 두 감 남은 거 이제 피고 있어. 랄프 피라고 이제 나 이제 연초 끊는다고 전담 사다 주길래 전담 핀다 그랬더니 이제 똥담배라고 안 핀다고 그냥 집에다 놓고 갔네. 똥담배 피고 있습니다. 그 여초 카페에서 보면 뭐 어쩌라고? 여초에서 뭐 보면 뭐 할 건데 나한테 어? 사줘도 돼. 기준년 마냥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소스 쳐흘린 거 못 알아들었다고 화내는 게 한 남자 간내용님. 백혀 샀으니 한번 참을게요. 감사합니다.
쓴 말은 100개로 해주세요. 예, 삼킬게요.